이 나무가 보인다 하면은 계곡이 밑으로라도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이 약초 설명을 할 텐데 이 약초 이름이 뭐예요? 국수나무. 여기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 국수나무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건 국수나무가 아니고, 자 여러분 오딱을 먹었을 때 옷이 오르는 분 있는데 경험해 보시면 옷 오름 어떤 경험 있으세요? 이제 가렵죠. 옷 오름. 그냥 가볍게 경험하셨나 보죠? 얘는 옷을 안 타요. 옷은 강복구리. 옷 안 타요? 네. 예. 저 옷 탄 사람을 직접 본 사람, 옷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뭐, 이 겨드랑이 이런 저거 무척 가려워요. 아, 무척 가렵다. 예. 그 정도예요? 예. 또, 더 심하게 타신 분 없으세요? 더 심하게 타신 분? 말은 들어봤어요. 충청 군단은. 이게 옷이 오르면, 그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하면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피부 막 두드러기 나잖아요. 이게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도 이게 안 가라앉아요. 뭐 심한 사람들은, 너무 심한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옷을 만져봤는데 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똑을 해결할 수 있는 나무예요. 앞에 보이는 게. 근데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이 약초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올렸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사실 저는 경험이 한 개인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경험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정말 약효가 있는 건데, 거기 댓글 올리시는 분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더라.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 나무의 이름은 까마귀 밤나무입니다. 까마귀 밤나무. 왜 그러냐면 이 열매,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이 열매가 지금은 이렇게 파랗지만 익으면은 빨갛게 익거든요. 그때 빨갛게 익으면 까마귀들이 이걸 잘 먹는데요. 그래서 까마귀 밤나무라고 그래요. 까마귀 밤나무. 그런데 이 까마귀 밤나무가 약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칠해목. 칠자가 오칠자. 나무목자, 풀해자. 오똑을 풀어주는 나무다는 뜻이에요. 칠해목. 그렇죠? 제가 이게 순서를 바꿨군요. 오칠자, 풀해자, 나무목자. 칠해목, 오똑을 풀어준다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줄기를 약으로 써요. 줄기. 이 줄기를, 그러니까 옷닥을 다릴 때, 옷을 놓고 닭을 다릴 때 이거를 같이 놓고 다리면 되겠죠. 그래도 되고, 나중에 옷이 올랐을 때 얘를 다려가지고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이게 그 기록이 북한 게 많아요. 북한에서는 뭐 칠해목을 오똑 그 풀기 위해서 뭐 사용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좋아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민간에서도 그런 유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계곡이 있나요,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계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저쪽으로 가면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까마귀 밤나무는 거의 대부분 계곡 근처에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곡이 안 보여도 물이 분명히 옆에 근접해서 흐를 거예요. 이 나무가 보인다 하면은 계곡이 밑으로라도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무 처음 보신 분 많죠? 이 열매도 확인하시고 이 나무의 잎 모양도 확인하세요. 언뜻 봤을 때는 국수나무 같아요? 네. 근데 국수나무는, 국수나무는 잎이 안 생겼어요. 이게 잎이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이따가 하나 가져가서 국수나무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리 발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예. 자, 이런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고요. 이 나무가 여러분 약간 덩굴 비슷한 느낌, 덤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커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좀 누워서 이렇게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예요. 물이 지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물이 지어 있는데 여러분 오다가 못 봤을 텐데 저는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럼 이건 같은 거예요. 좀 제가 많은 곳에서 보여주려고 여기로 온 건데 네. 향은 없나요? 향은 없어요? 네. 잘 알아두시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약초를 배우신 입장에서 하물며 질경이도 눈에 잘 안 띄었던 분이 있는데 이거를 눈에 한번 딱 봐놓으면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삶의 기쁨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질경이가 너무 잘 보여요. 세상에 질경이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분은 난생 처음 봅니다, 제가. 이 국수나무 보고 국수나무라서 죄송합니다. 까마귀 밤나무 그리고 칠해목 이런 걸 보고 좋아하셔야죠. 예, 줄기. 예, 줄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옷 해독제라는 얘기죠? 예, 옷 해독제입니다. 네. 자, 오늘 칠해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